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증권사들 리포트들을 쭉 보는데 항상 HMM의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는 A증권사가 실적 추정을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17,000원에서 이제 1,500원 상향을 시킨 18,500원으로 올렸습니다. 현재 주가는 12,900원이죠. 오늘 종가가. 보니까 연간 이제 추정 실적을 내년도 실적이 이제 중요한데요. 수정 전에는 매출을 7.2조에 순이익이 1.6조가 난다고 봤는데 수정 후에는 매출을 한 7.3조 그리고 순이익이 1.7조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 EPS죠. 수정 전에는 4,900원이었는데 수정 후에는 한 5,300원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이렇게 늘린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역시 그 컨테이너 운임지수겠죠. SCFI, 상하이 컨테이너라이즈드 프레이트 인덱스 제 채널을 계속 보셨다 그러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날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상 최고를 계속 갈아치고 있습니다. 2,642로. 그래서 A증권사 의견을 보니까 이제 아주 짧게 썼더라고요. 리포트를.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 목표 주가 18,500원이다. 이 목표 주가 상향은 컨테이너 운임 상승을 반영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실적 전망치를 상향했다. 2021년 내년도 추정 그 주당 순자산이죠. BPS는 북밸류 퍼 셰어입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이고 BPS는 주당 순자산이고요. 거기에 타겟 PBR 2.1배를 적용했다. 그러니까 PBR 2.1배를 적용했다는 거죠.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2020년 4분기 평균 SCFI는 1872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7%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HMM의 항로별 수송량 및그 서비스 컨트랙 비중과 매치백 레이쇼를 감안해서 추정한 4분기 평균 운임은 HMM의 평균 운임이겠죠. 그게 1,400달러에서 1,460달러 정도 TEU당 이렇게 예상한다. 이 서비스 컨트랙이라는 건 이제 고객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장기 계약이죠. 뭐 1년이 장기라면 장기잖아요. 그래서 연간 물량 그 확보도 하고 단가도 어느 정도 고정시키는 그 계약을 얘기합니다. 매치백 레이쇼라는 건 이제 갔다가 만약에 부산항에서 LA로 갔다가 LA에서 부산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빈 배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싣고 올 수도 있고 대부분 물건을 싣고 오는데 꽉 채워서 오진 않겠죠. 부산에서 LA로 갔을 때만큼. 그 레이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리고 2021년에도 컨테이너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 이 증권사 뭐 계속 하는 얘기고 또 반복을 하는데 컨테이너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됐다. 박스도 부족하고 그 항구에 그 컨제스천이 생겨가지고 채선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항구에 그 컨테이너 선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에 떠 있는 상황이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쯤에 이제 연간 계약, 장기 계약을 이제 갱신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SC, 장기 1년 연간 운임이 상승할 거다. 그게 아주 좋은 요인이고, 내년도 코로나 팬데믹 완화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물동량 증가세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렸겠지만, 앞에 동영상들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이 증권사는 좀 몇몇 분들이 걱정하시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전환사채는 행사 안할 것으로 확신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뭐 조항이 있겠죠? 뭐 그건 잘은 모르겠어요. 워낙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권사. 다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걱정하는 증권사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이제 물동량과 현재의 운임 상승이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아주 장기적인 추세적 상승이냐, 이거가 시각이 엇갈리는 거지,
전환 사채를 크게 걱정하는 증권사는 없더라고요, 애널리스트들은. 근데 이제 파업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 이거는 뭐 실적의 중립적인 요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건지, 이거는 저는 이해를 뭐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 리포트 내에서. A 증권사가 18,500원이라고 밸류에이션한 그 근거를 한번 볼게요. 리포트에 나온 건데 보면은 내년도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자산이 10조고 부채가 7조, 그 다음에 자본이 한 3조 되죠? 한 2.8, 2.9조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자본 총계를 이제 순자산이라고 하고, 순자산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면은 BPS,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 나오잖아요. 그 주당 순자산을 8,750원 정도로 봤어요. 여기에 이 증권사가 2.1배, PBR 2.1배를 적용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뭐한 동종업들이 다이 정도는 받는다, 아니면 최소한 받아야 될게 2.1배다, 뭐 이런 논리겠죠. 아무튼 리포트에 그걸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곱해주면은 18,373원이 나오고, 이제 반올림해서 목표 주가를 18,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보시면 오늘 종가가 12,900원입니다. 12월 28일 종가가. 이거는 BPS의 1.47배의 거래 중이에요, 내년도 BPS에. 근데 이 1.47배가 아니라 2.1배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2.1을 적용하면 18,500원이 된다, 이겁니다. 뭐 EPS로 잠깐만, 이거는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지금 내년도 EPS, 이 증권사가 추정하는 EPS는 5,339원이에요. 여기에 2.42배 지금 거래 중인데, 만약에 18,500원 목표 주가대로 된다 그러면 2.42배가 아니라 3.47배를 적용했다는 얘기니까, 퍼 기준으로는 3.47배를 적용했고, PBR 기준으로는 2.1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도출했습니다. 예, 오늘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와서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노조 이슈는, 노조 파업 이슈는 계속 챙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